괜찮은데요? 충실한데? 무슨 키 높이신 거 같아. 저는 근데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겼잖아요, 2-1로. 그래서 준영 형이랑 저희 팀에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, 신발을 다 똑같은 거 신었네. 이적이네. 원래 이렇게 똑같은 신발 다 신으면 좀 촌스럽지 않나? 네. 의미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의미가 있죠. 어떤 의미예요? 우리도 오늘 뭐 또 많은 차들을 만날 거지만 예. 차들이 뭘 신어? 타이어 신잖아. 어, 그렇죠. 타이어! 아. 근데 작은 틈만 있어도 이걸 판매 안 한다고 하더라고. 그렇죠. 하더라고. 아, 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런 친구들을 형 여기다가. 와. 아, 신 거야. 아, 이야. 판매하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, 약간 흠집이 있거나 약간의 기스가 있는 제품들을 부적합품이라고 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폐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자동차 그리고 지면 맞닿는 그 가운데에는 타이어밖에 없고 같은 맥락으로 신발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지면이랑 닿는 부분은 사실은 발이 아니라 그 신발의 아웃솔이라는 측면에서 두 제품 간에 뭔가 커다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. 저희가 이렇게 타이어를 신발에 적용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접지력은 2.9배 이상 그리고 내망호성은 1.5배 이상 나오더라고요. 이야~ 타이어가 워낙 잘 만드니까 정석으로 만드니까 이게 형 마찰력이 좋잖아. 접지력이 좋아요. 이게 아무튼... 또 타이어 이거 폐기하면 탄소가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요. 환경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, 우리가? 역시. 네. 자, 그러면 역시 한국 타이어네요. 자, 그럼 우리 다 같이 타이어 신었으니까 한번 달려볼까요? 고고고 고고고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